Arbitration. A form of ADR that involves the parties authorizing a neutral third party to decide the outcome of their dispute. This third party may be an individual or a panel. The decision is typically binding on the parties. 자, 오늘의 모기지 단어는 arbitration이고요. 이 arbitration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법원에 가기보다는 법원에 가지 않고 ADR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좋잖아요. 어떤 코스적인 측면, 코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법원으로 가는 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ADR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 ADR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CRT라는 제도가 있죠. 이 CRT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법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여기로 먼저 가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 여기서 뭐 가장 알아야 되는 건 저기 CRT 안에 RTB라고 네, Residential Tenancy Branch가 있죠. 자, 여기 안에 아비트레이터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이야기 듣고 결정해 주는데 그 아비트레이터가 결정한 결정을 우리는 아비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. 그 RTB에서 우리가 결정한 아비트레이션은 구속력이 있죠. 그런데 여기 이 내용 보시면 어떤 디시전이 typically 일반적으로 binding 된다, 구속된다 라는 말은 왜 그러냐? 자, 이렇게 RTB에 있는 아비트레이터의 결정인 아비트레이션은 구속력이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, 다른 ADR에 있는 아비트레이터의 결정인 아비트레이션은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거를 어디는 있고 어디가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. 그건 법에 써져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아비트레이션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세모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